기촌 기동학교 달달한 바람의 축제에 또 사회를 맡기는 저는 SBS 우차사 개그맨 이재호라 온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박수를 또 많이 쳐주시는 분도 계시고 대충 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반갑다고 인사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이런 뭐 행사장이나 축제장에 가서 인사를 하게 되면 박수를 치시는 분들의 유형이 좀 이렇게 정확히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제가 인사를 했을 때 이렇게 카메라 찍어주시고 반갑다고 막 박수를 크게 쳐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야. 누가 뭔가 말을 걸어도 굉장히 신나 있고 근데 제가 이렇게 인사드릴 때 박수를 또 대충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또 안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인사 올릴 때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유학파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SBS 우차사 개그맨 이재호라고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야 역시 또 기청기동학교에 또 이렇게 봉사하시고 우리 수강하시고 또 이렇게 놀러 오신 구경하러 오신 분들 거의 다 지금 해외 유학파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식사는 좀 맛있게 하셨죠? 일단은 제가 오늘 또 달달한 바람 축제인 만큼 제가 음악을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달달한 바람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큰 목소리랑 같이 축제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연습 한번 가볼게요. 달달한 바람 이렇게 큰 목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자 음악 준비해 주시고 가겠습니다. 달달한 바람 네 박수 우리 뒤에 계신 분들도 박수 한번 주시고요.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봉사하러 오시고 함께 우리 어르신들 어머니들 아버님들 위해서 정말 봄에서 가을까지 고생하셨다고 정말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하루 화합 단합의 장입니다. 우리 스트레스 마음껏 푸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시면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전교인신 노래자랑 가족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크게 안녕하세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송혜 선생님 온 것 같죠. 그래 이제 분위기가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제 식사도 좀 하셨고 우리 잠시 후에는 또 우리 멋진 공연들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좀 금방 이제 배가 부르면 또 우리 잠 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깨 한 번만 좀 돌려주시고 어깨 한 번씩 그래 손목도 한 번씩 좀 털어주시고 일단은. 오늘 정말 좀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시고 공연하러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정말 이분들이 뭐 정말 서울에서도 전국 각지 해외에서도 많은 공연들을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연하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같이 응원해주시는 관객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이 계신지 제가 간단하게 좀 성격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해서 맞춰서 저도 진행을 하고 공연하시는 분들도 이런 관객들이 많으시구나 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을 하고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른손만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주시고 우리 엄지를 접고 자 손가락을 하나씩 바라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신기하게 손가락 하나로 우리 각자 본인들의 성격이 다 나옵니다. 자, 들어주시고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아무거나 딱 하나만 본인들이 펴고 싶은 손가락을 아무거나 하나만 펼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펼치세요. 자 팔이 아프니까 손 내리시고 먼저 나는 검지손이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검지손 하신 분 이런 분들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기청 기농학교에 지금 수강을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수강하신 분들 예비 분들 다 계신 분들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남 지적한 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들 그죠 말도 안 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자 두 번째 나는 새끼손가락 한 번도 우리 어머니 네 분 정도 계신데 여러분들이 주위에 계시면은 꼭 잡으셔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셔야 돼요. 왜? 약속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죠? 이런 분들은 이제 잠시 후에 다음 기수 때 또 이렇게 기초기농학교에 또 다 오실 분들이고 자 나는 네 번째 손가락이다 네 번째 한 분 계시네요. 이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시면 돼요. 가까운 병원을 빨리 가셔야 돼요. 농담이고 자 다음 나는 세 번째 손가락이다 세 번째 손가락 우리 뒤에 우리 어머님은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다 들어주시는데 우리 보라색 입은 우리 어머님이 저를 향해서 가운데 손가락을 이렇게 굳이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머님. 자 우리 이런 분들은 평소에 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고. 자, 마지막으로 나는 여기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 이런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박수. 크게 한 번. 이런 분들은 변태입니다. 네, 농담이고. 지금 이 자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가평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초기동학교를 너무나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증거인 것 같고요. 간단하게 어떤 분들이 계신지 좀 인사를 드리고자 소개를 좀 했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딱 인사하기 전에 인사했을 때는 조금 표정이 굳어 계셨는데, 지금 표정들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몸을 좀 풀기 위해서, 우리 박수는 다 치실 수 있죠? 제가 박수 한번 시작 한번 딱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한번 시작! 잘하시네. 너무 잘하세요. 저는 박수 한번 이렇게 딱 되시는 분들을 처음 봤어요. 너무 잘하시고. 자, 이번에 박수 세 번 갑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어머어머. 박수 세 번을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정확히 세 번을 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제가 태어나서 행사를 10년째 하면서 처음 봅니다. 이번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박수 다섯 번이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은 우리 월드컵 때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하면 아시죠? 자, 대한민국!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박수 다섯 번. 자, 대한민국! 잘하시고. 자, 이번에는 박수 일곱 번 갑니다. 요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일곱 번 어떻게 가냐? 생각을 잘하시고 집중 잘하시고 손도 빨라야 됩니다. 짠짜라잔 짠짠짠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박수 7번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박수 7번 시작! 짠짜라잔 짠짠짠. 지금 여기는 거의 뭐 너무 잘하시고 계시고, 여기는 지금 기초기동학교 수강하신 분들이죠? 졸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봐봐, 얼마나 똑똑해. 말 한마디 딱 하니까 바로 이해를 하시잖아요. 자, 이번엔 박수 8번 갑니다. 8번. 한 번 더 많지만 이거는 조금 달라요. 여덟 번은 짜라자라잔짠 짠짠 요렇게 갑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박수 여덟 번 시작! 짠짜라잔짠 짜라자라잔짠 짠짠입니다. 다시 박수 여덟 번 시작! 짜라자라잔짠 짠짠. 얼추는 했습니다. 연금 만족을 하고. 자, 이번에는 박수 열다섯 번 갑니다. 굉장히 고난이죠. 어떻게 하냐, 연습했던 거죠. 짠짜라잔짠 짠짠 짜라자라잔짠 짠짠 요거까지 아셨죠? 자, 준비하시고. 자, 박수 15번 시작! 짠짜라잔짠 짠짠. 하지 마세요. 됐어요. 됐어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고, 제가 이렇게 좀 박수를 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한번 주위에 옆에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표정들이 다 좋아졌어요. 굉장히 다 행복해 하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 웃고 있다는 증거예요. 웃고 계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람이 하루에 우리가 몇 끼 정도 먹죠? 보통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끼 정도. 두 끼를 드시는 분, 한 끼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루에 우리 섭취를 해야 될 양이 키로수로 따져서 한 2kg에 3kg 정도를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하루에 3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4끼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3끼를 먹는다고 2-3kg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평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좋잖아요. 그죠? 가평의 공기가, 우리 어르신들이 마시는 공기가 하루에 15kg 가량을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다들 엄청 젊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뭐 지금 얘기 들었을 때 60대, 70대 우리 어르신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보이지 뭐 30대 후반, 뭐 40대, 이런 분들 만져 계신 것 같고, 일부러 좀 늙어 보이려고 염색하신 거죠, 한색으로. 그죠? 그러니까 좋은 곳에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얘가 박수를 아까 막 치고 웃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이유가 뭐냐면, 박수를 많이 치고 소리 내서 웃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웃으면은 뭐가 오죠? 복이 온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요즘 코로나19가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면서 사실 우리 성인분들 웃을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성인분들이 하루에 웃는 횟수가 7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웃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이와 반대로 정말 웃으면은 막 소리 내서 웃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건강해지고, 우리 몸속에 있는 근육이 500개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해지죠. 건강해지면 어때요? 굉장히 오래 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성인분들은 많이 웃을 일이 없다 보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우리 5세, 6세 우리 손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어떤 얘기를 해도 깔깔깔 넘어가잖아요. 뭐 똥 방구 얘기만 해도 깔깔깔 넘어가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성인과 다르게 하루에 200번 이상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오래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많이 웃고 사시라는 얘기고, 오늘 사실 뭐 지금 여기 앞에 일찍 오신 분들 쭉 뭐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달달한 바람 축제가, 여기 보시면은 밑에 가평군, 그리고 신활력이라 그래서 신활력 플러스 여기 사업단에서 또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주최해주시고, 주간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콤한 농촌 체험 휴양 마을 가평 기청 기농학교 여기서도 주관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봉사하러 지금 오셨어요. 우리 조끼 주황 색깔 입고 계신 분들이 다 여기 출신들, 가평 기청 기농학교 여기 다 지금 수강하셨던 분, 졸업하신 분들이시고, 정말 오늘 주말이고 오늘 내일 공휴일 3일이잖아요 그죠? 연휴까지 3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바쁘신데, 오늘 또 우리 주민분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손수 음식 다 준비하셔가지고, 정말 식사도 제일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제 식사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달달한 바람 축제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정말 힘이 드셨잖아요 그죠? 더군다나 사실 뭐 사람들 모이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 이렇게 좀 비대면으로 정말 모실 분들, 중요하신 분들만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하루 지금까지 받았던 스트레스 마음껏 푸시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화합과 단합의 장을 열고자 이렇게 달달한 바람 축제를 시작하자고자 하니까요, 그 점을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좀 후원도 해주시고 재능 기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제가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좀 후원을 해주신 분들 명단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약당 소도소리 예술단에 또 수건도 후원을 해주셨고요. 달샘 협동조합에서 쇼핑백을 또 후원을 해주셨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공감20의 또 최성수 대표님 혹시 계신가 자리, 께서 또 주름인 음료 후원도 해주셨고요. 우리 28기 귀촌 탐색과정 2기 최옥희님께서 풍선 아트를 또 이렇게 직접 후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23기 귀촌 탐색과정 2기, 그리고 25기 전직 우리 창업농 1기 이상민님께서 우리 영상 촬영 그리고 또 제작도 직접 후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3기죠 우리 기초 탐색 과정 3기 우리 신보선님께서는 우리 락락밴드 키보드를 또 재능 기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8기 기초 탐색 과정 3기 장오임님께서 또 예약당 소도소리 예술단 또 아까 보면도 오시는 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무료로 또 재능 기부로 공연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좀 알아두시고 우리 박수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행사 설치 및 또 자원봉사도 해주셨습니다. 우리 30기 기초 준비 3기님이시죠. 우리 김정호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 30기 마찬가지로 기초 준비를 하고 계시는 3기 박영호님께서도 행사 설치 및 예초 작업 및 또 봉사활동도 이렇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또 시간 관계상 못 드리기 때문에 우리 임원분들 몇 분들을 좀 내빈분들을 모시고 인사를 좀 드릴 텐데, 먼저 우리 또 이 자리 정말 좋은 자리 이렇게 후원해주시고 주관해주신 정말 이분은 제가 소개를 올릴 텐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한 15년 20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또 정말 엄청나게 큰 사업도 하시고 정말 인맥이 어마어마하시고요. 정말 이름만 되시면은 다 아실 정도로. 저는 위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사촌으로 있으면 제가 위원장님이라고 안 부르고 저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정말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 분이시고, 자 나오실 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달콤한 농촌 휴양 체험마을 위원장님이시고 가평 기촌 기농학교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최성수 대표님 자리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하나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앞에 싫어. 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떡해. 네. 뭐 소개를 일부러 거창하게 아마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가 뭔지 보고 싶은 얼굴도 못 뵙고, 또 우리 마을 어르신들 얼굴 자주 뵙지도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랬었는데,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또 농사 지으시고 오늘 하루는 편안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저 뒤에 공연이 끝나면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했거든요. 보따리로 여러 가지 보따리인데 그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어서 아마 가정에서도 그렇고 유익하게 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축제는 가평군에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했는데 다행히 저희 하천일리 마을이 워낙 좋은 마을이다 보니까 심사에 볼 것도 말 것도 없이 이 마을은 행사를 해도 된다라고 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자리고 제가 만든 자리는 아니고요. 우리 마을 주민 모두가 만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일리 심상복 이장님 그리고 권우상 부원이장님 그리고 우리 신감사님 신영당 총무님 또 우리 모든 분들 신영당 감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덕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천일리 마을 주민 모두의 화이팅하는 것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그 참석 내일 소개를 하시겠지만 늦게 오신 분 미리 그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뭐 심상복 이장님, 권우상 우리 노회장님, 우리 이수 전 노회장님 또 마을의 여러 반장님들 애써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는 가평 그 군의 청신국제학교 교장을 역임하시고요. 그리고 가평군 평화대사협의회 지부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이종효 지부장님이 선물을 들고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대사협의회 부지부장을 맡고 계신 노남규 부지부장님도 함께 와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평화대사 사무실부터 다문화 센터 운영하고 계시는 두 선생님들 같이 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평군 협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육도수 협의회장님 저 뒤에 참석 자리 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 동네 하천 1위의 우리 남궁형삼 이장님께서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네, 우리 저 노회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좀 나중에 이장님 하실 것 같고요. 아까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어르신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 좀 부족한 것, 조금 아쉬운 것 그런 것들은 다음 행사 때 좀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행사를 공연하신 분들은 우리 이운관 배병이군 왔구나 이분 계시죠? 그분 제자들하고 수제자들하고요 원장님들 국악인들 한 15명이 오셔서 엄청난 공연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은 뭐 의사 사업가 해서 60세 이상 시니어 밴드 옛날에 밴드 하셨던 분들이 오늘 네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흥을 돋구고 할 겁니다. 또 오늘 이 사회 보고 계시는 이재호 우리 SBS 개그맨 우차사에 나오셨죠. 이분은 다음 기수 우리 학교에 입학할 우리 학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다 이분들이 무료로 해주셨고 국악하시는 분들은 수금까지 찬조하셨다고 그래서 오늘 선물 보따리에 좋은 수건을 또 수건까지 예약당 서도소리에서 찬조까지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초대가수가 온 줄 알았어요. 우리 최성수 또 우리 대표님인데 노미담이시죠.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기천기동학교 제가 또 다음 입학자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내빈분들 아까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인사를 좀 해주셨는데 우리 인사 말씀만 간단하게 좀 듣고 바로 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면장님 오셨어요 혹시? 아, 면장님 안 오셨고 우리 하천 1, 2 이장님, 우리 심삼복 우리 이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고 하천 1, 2 노인회장 우리 권훈상 우리 또. 우리 또 어르신, 노인 회장님 자리를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자, 앞으로 잠깐만, 네, 모시고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셔도 돼요, 천천히. 네. 천천히 오시고, 네. 뭐냐면 지금,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 현재 지금 임신 10개월째라서 곧 이제 출산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일로 가운데로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몸을 좀 맡기셔야 돼요. 그쵸? 네, 우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최성수 이사장님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스태프팀과 우리 마을의 운영회 그리고 마을의 우리 저 노인의 일부가 또 일을 해주시고 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많이 차려주시고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최성수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뭐 노인회에서 차린 것도 없고 저희가 뭐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또 여러분들이 지금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인사의 말씀 드리고 하여튼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바로 좀 많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제 바로 본 공연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우리 간단하게 또 어떤 분들이 어떤 공연을 해주실지 소개를 좀 간단하게 올리고 나오실 때 지금까지 모았던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첫 번째 공연은 우리 예약당 소도소리 예술단에서 준비를 해주셨고 우리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무료로 오시고 참조까지 해주신 만큼 정말 열정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기꺼이 오셨고요. 먼저 우리 대표님, 회장님 우리 단원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전옥희 대표님이신데 정말 영역이 대단합니다. 우리 배뱅이군 보존의 경기도 대표님이시고 국가 무형문화재 제29호 소도소리 이수자이시며 우리 여기 보시면 이은가 선생님 계시죠. 우리 이은가 선생님 소도소리 배뱅이구 소리창 사사이시며 생전에 사무국장을 또 영입을 하셨고요. 우리 현재는 또 이은가 선생님 추모위원장님이시며 한국무형문화재 이수자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전옥희 우리 대표님이시고 또 거기 회장님도 계시는데 예약당 소도소리 전통예술원 회장님이시고 은재사랑예술단 대표님이시고 국가무형문화재 제29호 소도소리 배뱅이군 대표자이시며 향두개 놀이보존회 서울시 지혜 대표님이시고 서울시 중구주민자치위원장으로 영입 중이신 우리 김진숙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원 구성은 우리 이수자 전수자 무용단이 총 한 70여 분이 정도 계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뭐 일정도 있으시고 바쁘신데 한 20분 정도 오셔가지고 공연을 또 이렇게 선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소도소리 예술단이 위치가 또 양평구 양서면 쪽에도 위치가 되어 있고 또 뭐 1호점, 2호점까지 서울 중구에 또 위치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앞으로도 또 소도소리 예술단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준비가 됐으면 혹시 바로 가능할까요? 네,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길 바라면서 소개합니다. 박수! 학교를 위해서 기꺼이 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와주셨고 지금 잠깐 오늘 이번 무대의 컨셉이나 좀 어떤 걸 좀 선보이실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옛날 문중 의상하고 그런 거를 재현도 할 거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소리도 우리 소도소리 소도소리 여러 분한테 많이 널리 알리려고 나왔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선물 같은 거 하나만 좀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만? 네, 우리 일단 요거 지금 다음 무대가 좀 준비가 되는 동안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일단 그래도 우리 박수를 너무 열심히 쳐주셔가지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특별히 얘기를 해서 선물을 좀 하나 미리 받아서 선물이 지금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선물을 먼저 좀 제가 드릴 텐데 나는 선물을 좀 꼭 받아야 돼 받고 싶다 하시는 분 드립니다. 그죠? 그냥 드려요. 빨리 손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 잠시 또 제가 중간중간에 선물을 좀 드릴 테니까요. 자, 무대 준비는 됐고요. 우리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선물을 계속 드리려고 음악을 끊었어요. 네, 그러면 선물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우리 조청. 이게 달샘 쌀 조청이고요. 이게 우리 옆에 보시면은 우리 달샘 협동조합. 우리 여기서 또 직접 생산하신다고 합니다. 자, 일단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실까요? 나는 오늘 생일입니다. 아니면 이번 주에 생일이었어요. 또는 언제요? 내일이 생일입니까? 우리 배우자분이 내일 생일? 내일 오세요. 배우자분 데리고 오늘이 생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생일이시니까 배우자분 데리고 넘나면 그래도 여기 있게 우리 손을 드셨으니까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자, 그럼요. 내일이시지만 드려야 되겠죠. 자,
음악이 준비가 됐죠? 네, 됐나요? 여기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아, 또 주라고요? 뭐, 네, 일단은 마이크를 우리 회장님한테 잠시 좀 쓰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들어오시오. 네, 저희가 실내에서 항상 행사를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요. 리허설도 와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해서 이렇게 에라가 잘못하고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것도 또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아까 우리 사회자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경기도 지혜 대표 전옥희 인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제 선물을 또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간단하게 앉아서 나오실 필요도 없고 우리 오른손만 들어볼게요.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다 안 하셔도 되고 하실 분들 막 선물 바꿔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막 저랑 가위바위보해서 이기거나 비기시는 분은 성공 뒤에 계신 분도 하셔도 됩니다. 지시는 분만 손을 내리시면 돼요. 자, 갑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시고 주먹 보자기는 살아남으십니다. 주먹 보자기 살아남고. 자,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보. 자, 가위 내리시고 주먹 보자기 살아남고. 자, 조금 높게 오른손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니까 다시 한번 더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주먹 낼 줄 몰랐죠. 자, 가위 내리시고 가위 내리시고 지금 둘, 넷, 다섯 분 정도 계신 일곱 분 정도 계신데 다시 한번 더 갑니다. 가위바위보. 이제는 안 쏘고십니다. 그죠? 다시 가위바위보. 자, 보자기 내리시고 보자기 내리시고 보자기 내리시고 가위 주먹만. 자, 지금까지 이기신 분들만 손 한번 들어볼게요. 이기신 분들 지금 하나 둘 셋 네 분 계시거든요. 우리 네 분만 가위바위보 갑니다. 네 분만 제가 보고 있을 테니까. 근데 네 분이 다 직접 본인들이 선물을 준비하신 분들이 나오셨네요. 자, 농담이고. 자, 우리 내려 들어보시고 자, 네 분 갑니다. 가위바위보. 보자기 있고 이기신 분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내리세요. 지금 우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자, 두 분. 자, 오른손 들고. 자, 먼저 한번. 저기 됐네요? 가위가, 비겼어요? 가위가 이겼는데. 아, 1등이라고요? 나오세요. 1등이 있으셨죠? 뒤에를 못 봤어요. 자, 이분께는 우리 여러 가지 선물을 다 담을 수 있는 쇼핑백을 드릴게요. 이것도 선물이요. 왜 이것도 선물인데 이거 있어야지 선물을 담죠. 1등이라고 소리를 그렇게. 선물이잖아요, 이것도. 농담이고. 자, 쇼핑백은 드리는 거고 선물로 제가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이것도 이것도 가져가시고 제가 선물 당연히 드린다니까. 네, 그래요. 자. 요것만 제가 빼고, 아까 우리 어머님 중에 두 분 정도, 아까 손을 아까 끝까지 이기신 분 계시죠? 우리 어머님, 손, 오른손. 우리 여기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 오른손. 두 분,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자, 주문, 내시고, 우리 어머님이랑 두 분 갑니다.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 두 분이 사시는 거야. 가위바위보! 선물 하나. 그럼요. 그래도 드려야죠. 자,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더 지체가 돼야 되겠죠, 그죠? 아직 준비가 됐어요 이제. 선물 딱 드리니까 끝났네요 이제. 자, 일단 바로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힘찬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달콤한 농촌체험 회원마을 우리 가평 기촌기능학교 달달한 바람축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음 무대는요, 우리 세 분이서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우리 김창식님, 우리 김윤식, 전진철님 자리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호민요, 남봉가 연극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한번, 대표자분 아무나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그 서도소리 남봉가, 사진 남봉가, 사설 남봉가를 이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 시작합니다. 8분 계속 준비를 하셨고, 자, 옷 색깔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고우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마이크 필요하신 분은 마이크 건네받으시고, 자, 마이크 받으시고, 마이크 나오는지 테스트 한번, 네, 자, 켜주시고, 네, 자, 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나오죠? 마이크 없으신 분? 네, 마이크 다 있죠? 자, 바로 한번 출발해 봅니다. 우리 소도민요 출발합니다. 박수! 김정혜님, 송주님, 이향수님, 박세희님이 준비하신 예당 미녀 장고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우리 다음 무대에도 바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무대는 우리 김창식, 김윤식, 정진철, 김은희님의 노래가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춘가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네,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공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다음 무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 다음 무대는 우리 신민요 준비를 하셨고요. 우리 김정희님, 정옥희님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집세기 신고 왔네. 우리 신망고 강사. 정정민님을 시청해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정민입니다. 고향역 보내드립니다. 3년간계 출발합니다. 남상숙님께서 준비하신 연평도 남봉가 해주 아리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술자리. 네. 자, 놓여져 있고.
아니 그죠? 네. 안녕하십니까? 야, 여기 요 어르신들 배우라고 서울 사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막걸리를 한 잔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요 어르신들 막걸리 한잔 드리려고 왔는데 안주가 없어요. 안주는 이 논에 보면 우리끼리 야, 이 잘 익은 벼가 있거든요. 그걸 안주 삼아서 그냥 쑥 막걸리 한 잔을 쓰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이장님이나 교장 선생님인가? 안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 아, 안 계시면 통과. 야, 이장님 안 계세요? 대장님. 아, 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 막걸리 한 잔 먹어야죠. 안 계세요? 야, 이사장님, 이사장님, 사장님. 통과. 아, 통과. 분야회장님. 아, 없어요? 통과. 통과. 다 통과네. 그럼 제가 한 잔 내가 혼자 먹어야 되겠네. 그럼 무슨 맛으로 먹어요? 아, 따라주면 좋죠. 근데 안주가 없어요. 손가락 걸어요. 아, 저, 이 앞을 보면은 진짜 놈들이, 너네 이거 벼들이, 우리끼리, 야, 이거 갖고 저 익을 동안에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예, 오늘은 고생하시지 마시고, 오늘 하루는 대나하게 심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 뒤를 보세요. 프리프리. 야, 저 풀림이 나와서 살이 얼마나 먹고 좋아요. 여기 사람 산 데가 진짜 기가 막히게 좋네, 그만. 저요, 혹시 여기 오면 받아줄 수 있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제, 뭐, 대장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니까. 그냥, 부각을 올려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저 밖에 가자, 제가 안내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우리 잠시 조금 전에 3시에 원래 가평 기초기능학교 봉사단 설명회가 3시에 좀 있었는데 우리 공연이랑 좀 맞물리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따가 잠시 후에 우리 낙낙 밴드가 끝나고 나서 그때 봉사단 설명회를 할 거니까 네, 저희가 지금 엔딩으로 할게요. 지금 엔딩하고 끝낼게요. 맞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무대를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정신없이. 다음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날씨가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는지 부처님이 도와주셨는지 그래도 저희가 우리 약방 소도소리 이렇게 와서 어르신들 만나뵙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 너무 얼굴이 이쁘시잖아요. 좋은 공기에 좋은 산천에 이렇게 풍요로운 데 사시니까 너무 얼굴이 이쁘셔요.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